원도심 공동화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청주시가 침체된 원도심을 문화예술로 채워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중앙동 소나무길 일대에 작은 소극장과 갤러리 등을 밀집시켜 제2의 대학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범석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꿀잼 도시 만들기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 6개월간 청주 시민의 체감도는 낮았던 게 사실인데 청주시가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내년부터 정체된 원도심을 문화예술로 채워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정체된 원도심의 문화예술거리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생활체육 인프라도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중앙동 소나무길 일대를 제2의 대학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사 이전 이후 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해진 소나무길에 민간 소공현장 8곳과 갤러리 5곳을 집중시켜 관람객 유입을 유도한다는 것. 내년 1월 이곳에 입주할 문화예술인 공모에 들어가 시설비와 콘텐츠비, 전시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소나무길 일대에 그 작은 소공현장, 또 작은 갤러리 등이 좀 집중화가 돼서 저희 청주에도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내년부터는 원도심 워킹홀리데이 골목길 축제도 처음으로 열립니다. 시민들이 소나무길, 성황길, 향교길의 원도심 골목을 구석구석 걸으며 참여하는 트레킹 축제로 꾸며집니다. 이 밖에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 사업과 청소년 주말 버스킹도 추진될 예정인데 관건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청주시의 꾸준한 관심입니다. 즉 지원 사업 중단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선행돼야 합니다. 사업 초기 예산 지원만 덜컥 해놓고 지자체 지원이 끊기자 예술가 절반이 떠난 대전 원도심 소극장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원이 끝났을 무렵에 임대료를 다 감당하면서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그냥 세우는데 뭔가 만들어지는 거에 기초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꿀잼 도시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시동을 건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단순한 예산 지원 사업을 넘어 문화예술을 살리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